아이유가 과거를 회상하듯 뒤를 돌아보고 또 다른 아이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을 담은 뮤직비디오일까요? 지금부터 오늘만은 감성변태인 드림텔러가 반편지 뮤비를 살펴보고 이 영상이 어떻게 아이유의 성장통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의 아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성숙한 아이유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순수했던 아이유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성숙한 아이유가 자신의 순수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오래된 녹음기를 트는 것, 과거의 아이유가 현재의 아이유에게 들려줄 노래를 녹음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아이유가 현재의 아이유에게 편지를 붙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반편지는 과거의 아이유가 현재의 아이유에게 보내는 추억인 것입니다. 아이유는 순수한 자신을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신을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신을 단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신을 장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뮤비는 성숙의 과정을 그녀의 옷이 점점 붉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치마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상의가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엔 완전 붉은 원피스를 입게 됩니다. 무엇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순수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의 방에는 나비와 꽃에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나비는 남자, 꽃은 여자를 비유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즉 나비와 꽃이 함께 있는 이 그림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림인 것이죠. 아이유의 추억을 의미하는 이 공간에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 점, 그리고 이 노래의 대부분의 가사가 그를 추억하는 내용이라는 점, 이렇게 아픈 자아를 표현하는 깨진 거울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마음을 상징하는 실뭉치가 나타난다는 점,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성장통은 사랑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억의 시작을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그리고 추억의 끝을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표현한 반편지, 현재의 붉은 아이유가 편지를 꺼내면서 시작한 뮤직비디오는 다시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흰색 머리핀과 백일홍 우표 두 가지 꽃이 보입니다. 흰색 꽃은 순수했던 소녀의 모습을 의미하고 100일 동안 피었다 지는 꽃 백일홍은 성장통을 겪었던 그녀의 과거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순수했던 흰색 아이유에서 어른이 된 붉은색 아이유. 어찌 보면 이 뮤직비디오는 아이유라는 하나의 꽃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흰색 머리핀과 백일홍 우표 두 가지 꽃이 보입니다. 흰색 꽃은 순수했던 소녀의 모습을 의미하고 100일 동안 피었다 지는 꽃 백일홍은 성장통을 겪었던 그녀의 과거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순수했던 흰색 아이유에서 어른이 된 붉은색 아이유. 어찌 보면 이 뮤직비디오는 아이유라는 하나의 꽃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나를